라라라라. 라벤더도 꽃대가 올라왔는지 꽃대를 많이 심어놓고 이제 치유 농장이라고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국에 7개 중에 저희가 하나가 농장에 선정된 거예요. 근데 저게 가끔씩 와서 거두시는 거하고 직접 농사를 하시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괜히 무모한 결정 아니셨어요? 맞아요. 그 몰랐어요. 이거 봐. 오빠가 암 치료 중이라서 그러니까 밀가루도 일반 밀가루는 먹지 못하고 통밀로. 공기를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을 먹는 거야. 딱 왔는데 소풍할 때 그런 기분이네. 여기 오신 손님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아녀들 포레스트에 치유 농장을 운영하는 마녀들은 꽤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소풍 마녀님께서 내가 운영하는 이 치유 농장은 이런 것이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소풍 갈 때 그런 기분처럼 네. 저희 농장에 오시면 이제 그런 설레임으로 와서 꽃 조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꽃 조교? 네. 오,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 정말 그때 그 기분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그 좋은 피로를... 곳이 있는데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농장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제일 중요하죠. 남편이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도시락 싸고 이렇게 드레스 입고 이렇게 기억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사진 찍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네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사진도 선물로 좀 네. 찍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네요. 찍어서 이제 남편이 바로 뽑아줘요. 컴퓨터로 해서 그날 이렇게 어르신들 와서 이렇게 작업하고 이런 것들도 어른들 그거 하는 한 거를 찍어서 액자에다 딱 넣어서 남편이 선물로 드려요. 그러면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한 장이 얼마씩 받아요? 무료요? 왜? 무료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남편이 그렇게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그게 좋은데요 진짜. 착해 다들. 네, 좋은 거 같아요. 그게 이렇게 해주니까 네, 좋은 거 같아요. 평생 기쁨이죠. 마음에 드는 꽃들 돌아다니는 농장에서 꽃 따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저 무슨 꽃이에요? 페랭이. 페랭이? 직접 딸 수도 있네요. 네. 힘들어요. 와 날라다니네. 와 멋지다. 와. 예쁜 꽃들 따시고 또 허브도 각 다니면 허브 종류별로 따세요. 알겠습니다. 꽃도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저게 혹시 그거? 꽃조교? 꽃조교. 꽃. 와. 너무 발을 넣기에는 좀 아까운데요. 그러니까 저기다 발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꽃을 따오라고 하면은 되게 막. 조심스러워. 조심스럽죠. 네. 꽃 꺾는 거. 맞아. 근데 꽃을 또 따주면 그 다음 꽃들이 또 나오니까. 너무 좋네. 하늘도 맑고. 바람도 불고. 눈을 감고 한번. 올해 처음을 해봤는데 피로가 싹 풀린 것 같은데요. 나무와. 발과 바람 또 태양빛이 온몸에 온기를 쫙 뿜어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되게 편해 보이신다. 저게 힐링이죠, 힐링. 네. 저게 치유고.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싶고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올 수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전화 통화하다가 내가 있잖아. 엄마 아빠 안 계셔도 내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서 언제든지 자고 가라고. 그런 누군가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싶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되게 아름답죠.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할 때
이렇게 뜨개질하면 집중력이 생겨서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잡념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서 이렇게 뜨다 보면은 그게 힐링이 되고 완성되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뜨개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 뭔가 되게 아름다워서 슬프다. 먹먹하지 않아요? 뭐야? 네. 먹먹하지. 예쁘고 아름다운데 왜 먹먹함이 있지? 나도 약간 그런. 네, 왜 그랬을까? 아. 우리 소품마녀님, 우리 이문식 숲지기가 만약에 치유 농작에 간다고 하면. 어떤 체험만 한번 소개를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해요. 치유할 게 없어요. 많아 보여요. 그래서 많아 제가 많아 보여요. 많아 보여요. 그 계속 생각했는데 저 계속 생각했어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너무 많아서. 아니요. 치유할 게 너무 많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임문식 배우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배우님이세요. 진짜 명품 연기를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꽃조교. 꽃조교 아까 했다. 그런 마음. 저는 지금 소풍마녀님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충만하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꽃조교를 꼭 가야 돼요. 지금도 좋은데. 우리 두 숙지기께서는 혹시 네. 내가 좀 뭔가 치유하고 싶고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힐링하고 싶어 하면은 어떤 걸 하세요? 저는 혼자 외출을 해요. 혼자 외출한다? 네. 어디로? 도시로. 아이도 세 명 키우고 그렇게 하지만 장수 탈출? 네, 저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가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새로운 자극이 되고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아, 딱히 그게...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새로운 공간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네, 네. 우리 최정현 숙지기는요? 저는 물 속에 들어가거든요. 네.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저 수영장이라도 가요. 그러면은 이 잔잔한 이제 그 물 속에서 스쿠버 호흡하면 그 소리 있거든요. 네. 버블 소리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온전히 이제 제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 속에 숨는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호흡 소리 들으면서 좀 많이 힐링을 하는 편이에요. 다들 각자의 이렇게 치유하는 방법이 다 있구나. 네. 본인은 어때요? 제가 그걸 정말 못해요. 네. 제가 스스로 뭘 하고 쉬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잠자요. 네. 너무 재미없죠. 재밌다.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러니 우리 소품마녀님께서는 스스로는 뭘로 어떻게 치유하세요? 남들은 치유해 주시는데 산골에 동아오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달리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물 위를 달리신대요. 숲길 양쪽에 양쪽 숲길에 숲길 예, 양쪽에 거기 달리면 뉴스에 나와요. 아, 사계절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맞아. 봄에는 네. 덥고 지금은 다 초록 연초록으로 변해 있고 이렇게 사계절이 여기도 맞아. 다 자연이고 그런데 거기 동화 때문에 거기까지 일부러 가세요, 그쪽으로? 또 다른 거기 자연. 가는 길이 엄마, 아빠한테 가는 길이에요. 엄마, 아버지 계시는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의미도 있고 경치도 있고. 네. 그리고 힘들고 지치셨을 때는 항상 그쪽으로 네. 에너지를 또 받으시고. 네. 기초다신 지 몇 년 되셨죠? 10년. 아, 10년 동안 그러면 슬럼프 같은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많죠. 그래요? 예, 네, 근데 가장 힘들 때가 그거였어요. 남편이 배추 심었을 때. 아, 20년. 정말 얼마나 정성껏 그 그렇죠. 심고 갖고 있는지 몰라요. 벌레 잡아줘가면서 막. 그렇죠. 근데 딱 이제 팔아야 될 때 비가 막 아이고. 쭉쭉 오늘 비가 오면 내일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아휴. 그거를 며칠 그러니까 배추가 다 썩어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배추가 다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이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고 네.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심는 거예요. 8,500포기를 아. 그해 가뭄이 엄청 심했어요. 저런 또 그래서 이번엔 또 저 물로 가뭄. 새벽에 물 주고 들어와요. 펌프로 이렇게 해서 그걸 아유. 다 거기서 자식처럼 키우는 것 같아 정말. 농사도 안 져본 사람이. 아유, 그렇죠. 그때가 야, 가장 좀, 힘드셨어요. 네, 부모님도 좀 안타까워가지고. 되게 미안해하기도 하고 아이고, 딸 때문에 성서방이 고생하는구나 이런 미안함에 딸 시간도 안 주는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사실 우리가 마녀들 이렇게 모셔서 보면
대부분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고 약간 좀 따뜻한 이야기들로 많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려운 시절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다 행복한 순간만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슬럼프를 당시에는 어떻게 이겨냈어요?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언니 오빠들이 항상 언니 오빠들이 무조건 응원해주는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형제가 많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든든하게 또 연세 많으시지만 아버지 엄마가 계셔서 도와주시니까 그게 네. 이겨낼 수 있었고 가족이 옆에 네. 계셔서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웃들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도 다 선후배잖아요.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생 선후배 친구들이 또 힘든 거 알고 응원한다고 또 막 도와주고 이웃사촌이 결국 다 도와주신 네. 건데 그럼 만약에 귀농이나 귀촌 하셔가지고 힘든 후배분들이 네. 계시다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 쉽게 할 거다. 내가 더 힘들어 봤어.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와서 살고 싶은데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게 또 남편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거 잘하거든요. 내게 오라. 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오라고. 따뜻하다, 그렇죠. 네. 시골살이를 한 번쯤은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 공간을 꿈꾸는 이유 뭡니까? 제가 받은 만큼 나눠주고 베풀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거 다 나누고 계세요? 아니면 스스로 만족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아직도 제가 정말 펼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지를 못해요. 제가 진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못하니까 되게 답답한 게 많아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살이 하다가 시골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서 나에게 어떤 게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건강. 건강이에요? 거기에 일산 살 때는 항상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조금 앉았다 일어나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아, 남편 회사 가고 애기 집 학교 가고 그러면 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 시골에 오니까 일을 할 게 많잖아요. 노동을 계속 네. 하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하고 나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예, 사람들 만나니까 좋고 마음도 편해지시고 예. 건강도 좋아지시고 예. 하루하루 정말 이 소풍 가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도 이 소풍의 설렘을 안겨주시는 우리 소풍마녀님 영상 보면서 우리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큰 선물 해주신 우리 소풍마녀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식구라는 말은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주변을 보면 가족끼리 이렇게 얼굴 보면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뭔가 식구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마녀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 영광에서 보리 마녀 이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최정현 숙제기하고 우리 보리 마녀님하고 막역한 사이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그 여성 농업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네트워크 활동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청년 여성 농업인이라는 이제 같은 공통 주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막역한 사이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하면 저도 영광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 마파도 영화를 영광 그 백수도로 백수한도로 그 동백마을에서 찍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마파도 원투를 거기서 찍어서 한 1년 정도를 거기서 지냈죠. 이야, 그렇구나. 또 친근감이 느껴져요. 오. 네, 아직도 마파도 촬영지가 있어요. 네, 네 지나가는 길에 네 있어요. 와, 거기 그러면은 우리 이문식 네. 숙직의 이름도 사진도 다 있죠. 사진도 있고. 네. 거기 가면 난립니다. 아, 거기 가면 거의 뭐 지금은 다 못 알아보죠.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 저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만나 뵙고 네. 깜짝 놀라 가지고.
메이크업을 안 해서 사진을 못 찍었어. 끝나고 끝나고. 본인이 메이크업을 안 해가지고. 내가 잘 나와야 돼. 배우가 잘 나오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아무튼 영광 보리굴비 아니 보리굴비 영광 보리마녀님 반갑습니다. 네. 남다르네요 또 여행이. 저는 왜 보리마녀인지 너무 궁금해요. 찰보리여서 보리마녀인지 보리굴비여서 보리마녀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말했잖아요. 어느 하나하나 안 소중한 자리가 없다고. 그럼요. 수다를 떠는 것이 잘못이었어. 아까 수다 딴 사람 다 나와. 저 우렁찬 목소리 누군가요? 그러니까. 아, 우리 보리마녀님의 목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덩치는 저렇게 크시지 않은 것 같은데 소리는 쩌렁쩌렁한데요? 제가 진두지휘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차분하신데. 거기서 드러내요. 지금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때예요. 씨앗을 뿌리는 게 사실 농사의 시작이거든요. 온 동네 분들이 모여서 오늘 낙종하는 날이다 하면은 다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 앞에서 다 같이 한 연론가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한 몇 판이나 더 채워야 돼? 상이라? 40판. 30판. 30판만 더. 쩌렁쩌렁하네 목소리가 지금. 아, 네. 작업장이 좀 시끄러운가 봐요. 제가 목소리가 커요. 아, 혼자만 떠드세요, 혼자만. 사실 이거 처음에 한 거보다 100개 뿌려지는 거긴 해. 내 눈에 심어야겠다, 이거. 많이 뿌려. 이런 거는 내가 내 이름 써놔야겠어. 부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하면 3만 5천 평 정도 돼요. 근데 벼농사 짓는 집 치고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가 대농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산하는 규모보다 옆농가 그리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거 그리고 또 옆 동네까지 저희가 판로를 열어드리니까 보리로 어떤 상품이 더 맛있을까 어떤 상품이 좀 많이 팔릴까 해서 1년에 한두 가지 정도 제품은 신제품은 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 같으시네 저렇게 하는 것도. 보리밭의 소녀.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다 맞다니까 너무 배고파. 여섯 개. 아 근데 소리만 지르면 아니 오디오가 꽉꽉 차서 좋긴 하다. 그렇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저게 이제 낙종 씨앗을 예, 모판에 길러서 모내기 하기 전에. 아. 한 판 더. 한 판 더. 오케이. 맛있는 밥이었어요. 그렇지, 밥은 먹어야지. 과연 어떤 밥 먹을까? 난 밥 메뉴가 너무 궁금하더라. 원래 사실은 평소에 어머니가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날은 또 저희가 축제가 바로 잡혀있어서 보리축제에 밥하러 가셨어요. 면민분들 식사 대접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시켰습니다. 자, 식사합시다. 자, 우리 여기서. 3개. 저랑 여기서 드시게요. 자, 드십시다. 아니 아니 안으로 들어와서 앉으세요. 자리 다 돼요. 다 말아? 한 공기 다 말아? 안 많아? 안 해. 자 일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네 오후에 또 화이팅 하시게요. 네 감사해요. 네 반주도 한 잔씩만 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냥 이건 일이다가 아니라 그냥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과 좀 어떻게 하면 좀 대화를 더 많이 해볼까 좀 적적하실 텐데 혼자 사는 이제 독거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마을 어르신들의 손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죠. 저희 삼남매가 모두 그렇고요. 저희 조카들도 또 마을에 유일하게 아이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이 웃음소리 때문에 마을이 다 같이 조금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좀 적적함을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 메이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요즘 많이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쁘죠. 저희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정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귀여워해 주실 것 같아. 야, 딸내미 잘한 거 안 한 거 구경 왔어? 엄마. 어머님 오셨구나. 우리 엄마. 제 음식 장만한다고 축제 때문에 음식 장만한다고 못 자리라는데 코빼기다 미치고 지금 밥도 안 차려주고. 우리 세상.
아, 좀 가족 분위기가 참 좋다. 친이모님이에요? 아니죠. 옆 동네 이모 다 이모고.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확 좋아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에너지가 확 느껴지네요. 지금 비포 애프터가 있었으면 마녀님이 등장하기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보여줘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하다가 등장하면 막 시끄럽고. 아, 여기서 이렇게 차분하신데 깜짝 놀랐어요. 아, 컨셉을, 차분한 컨셉을 잡으려고 했는데 영상이 저렇게 찍힌지 몰랐어요. 실패. 네, 실패했어요. 실패. 아, 차분하게 입고 왔는데. 그렇구나.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저희 제가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마을 분들이 원래 이 지역을 지키고 계셨고 지금 또 몇 분은 귀농하신 분, 귀촌하신 분, 그리고 저희가 다 같이 저희 거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기계 하나를 굴리려면 적어도 8명에서 10명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날 오늘을 다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품앗이 하시는구나. 네. 품앗이 아시는구나. 모르실 줄 알았어요. 식사를 혼자 다 챙겨요, 저걸? 원래는 어머니가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전화로 제가 혼자 챙겼습니다. 네. 와, 식사도 중요하거든요. 네. 잘 챙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 점심 오기 전에 오전 참 타임이 또 챙겨드려야 되고. 아, 그럼. 참은 뭐로 했어요? 네. 미숫가루랑 찰보리빵 하고요. 아, 좋다. 아, 찰보리 식혜 하고요. 아, 좋네. 한잔 하고 싶네요. 네. 네. 아니, 군산도 찰보리 사실 유명하잖아요. 군산은 흰찰 쌀보리. 흰찰 쌀보리. 네. 좀 다르군요. 비슷하긴 한데 그 품종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예, 청보리도. 네, 저희는 오색보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색보리, 오색보리. 네, 알록달록. 다섯 가지 색깔이에요? 네. 어디 가면 오색 약수터가 있는 건 들어봤는데 오색보리는 처음 들어요. 쌀에 검정쌀, 빨간쌀 있는 것처럼 보리에도 검정보리, 청색보리, 자색보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네.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보릿고개 시절에 그런 추억 때문에 보리를 좀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쩌다 한번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맞아요. 젊은 층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판로를 열어가야 되니까 그분들 통해서 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에서 계속 개발을 해주시고 저희는 그런 검정보리나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구나. 드실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보리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 네. 보리하면 보릿고개 있어가지고 사실 보리고기를 네. 넘기려고 했던 먹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었을 그렇구나. 때. 네. 우리 그래서... 젊은 층의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식품으로 많이 그렇죠. 통용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밥을 주로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선식이나 이런 걸로 좀 더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보리 농가들을 살리려면 어쨌든 보리 판로는 계속 열려야 되니까요. 네. 저는 영상 보면서 사실 농촌에서의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력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우리 임유정 숲지기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동네 분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품앗이 하는 문화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장수도 이렇게 사과, 뭐 수확철에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 항상 이렇게 인력을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그 마을에서의 동네 사람들이 네. 이렇게 뭉치는 그런 문화가 더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희는 사실 한 날 다 같이 해요. 고추 오늘 심는 날이다. 고추 모종 가져와서 앞에 또 다른 할머니 밭, 또 우리 고추 밭 다 같이 심고요. 고구마를 심는다. 그럼 고구마 모종을 가져와서 또 옆 밭, 또 옆에 밭 같이 할머니들끼리. 같이 네. 그렇게 일하시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온갖 푸념 뭐 누구 또 뒷담화 네. 좀 하고 맞아요. 하면서 이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런 게 또 재미잖아요. 또. 처음엔 잔소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웃어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니까 좋죠. 네. 저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근데 영상 보니까 죄송한데 혼자 얘기하고 있던데요. 혼자만 그냥 소리만 이렇게 막 지르고. 오해입니다. 네. 오해예요? 아니에요. 저는 진두지휘를 하긴 하였는데. 영상 거짓말. 진두지휘를 하긴 한 어쨌든 한 명은 진두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두지휘만 하고 있어요 지금. 오해예요. 정말 열심히. 평소에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텐션이 네. 아니라 원래 텐션이 저 정도인 거예요? 일할 때는? 저거보다 좀 더 세죠. 더 세요? 아, 자중한 겁니까? 네, 자중한 거예요. 모든 소리가 그 들어간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 방송이니까 다 참아주신 거예요, 지금? 반주가 들어가시면 저보다 목소리가 더 크세요. 아, 그렇구나. 노래도 부르시고. 네, 그리고 그걸 이겨내려다 보니 목청이 네. 좀 커졌습니다. 거기서 노래도 하는 줄 하시겠네요? 아, 이제 가끔 하죠. 아, 반주도 어떤 노래예요? 저도 같이 하고. 예? 어떤 노래? 많이는 하지 않아요. 시킬까봐 못하겠네. 준비하고 계세요. 이따가 또 영상 보내주세요. 우리 그러면 우리 최정현 숲지가 봤을 때 보리마녀님의 네. 평소의 텐션과 평소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해 주면 어때요? 아,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강의 활동도 같이 하시거든요. 강의 활동 할 때는 되게 멋있고. 저는 일하는 건 처음 봤지만 그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거 저것도 되게 멋있어요. 수더분하고.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보리마녀님의 정체는 약간 모지라요. 아, 모자라. 약간 모자라는 생각.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약간 유행과 동떨어지고. 핸드폰을 정가로 사는 정가 요정이라고 약간 부르고. 아, 좀 아끼는 것도 잘 모르고. 네. 세상 물정은 잘 모른다. 네, 근데 그냥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핸드폰이 고장 나면 바꿔야 하는데 대리점 갈 시간이 없어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핸드폰 구매할 수 있냐. 네.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에서 택배로 오면 그렇게 유심 바꾸고 그렇게 구매를 요정. 하거나 이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놀림거리인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저는 이제 다른 데 사실 관심도 없고 드라마도 안 보고 방송도 잘 안 봐요. 그래서 연예인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 뭘... 망하잖아요, 지금 안 보시니까. 이제 볼게요. 이거 꼭 봐야죠. 정말 다행히도 이문식은 네. 알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바로 알아봤어. 어, 네, 혹시 오늘 비농 하시기 전에 그때 보셨던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핫했어요. 방송을 안 보니까 이 친구들이 누구 알아요? 가수 누구 알아요? 이 노래 뭔지 알아요? 언니 알아요? 근데 저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말 맨날 줄이는 거. 말 줄이는 거 진짜 모르고. 줄임말 요즘 왜 이렇게 줄여요? 신조어도 놓고. 네, 그거 전혀 모르고. 그럼 갑자기 질문. 워라벨이 뭔지 아세요? 워라벨? 아, 그건 알죠. 그건 알아요? 그건 이제 줄임말이 아니고 이제. 어떤 줄임말이에요? 일도 하고 네. 그렇다 진정 워라벨 즐기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워라벨이 뭐예요?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안 네. 넘어가더라고요. 모르네.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배를 눌러라. 아. 월화벨. 월요일 화요일은 배를 눌러라. 아 조심하세요. 되게 꼰대거든요. 예. 이거 다음에 또 써먹어도 네. 됩니까? 정답은 네. 자막으로 확인하세요. 아 이렇게 깔리나요? 그 사연 절대 쓰지 마세요. 네, 이 뜻 아니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윈치러 윈치러 자기 윈치러 윈치러 아까 맨키러 여전히. 놀면 뭐하니? 좀 투척하고 있는 게 보리 씨하신 거잖아요? 벼이고요. 네, 저희가 이모작을 해요. 보리는 동절기에 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요? 푸르푸르 자라나고 있었고요. 알죠. 그렇죠. 이미 지금 보리는 자랐고. 근데 그게 또 보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상당히 그 순간 충격받았어요. 튼튼하게 잘 자라라. 부디 1년 농사를 책임져야 될 우리 모판들이니까 올해도 풍년이 되게 도와주렴. 디자이너 생활을 10년 정도 하는데 저는 사실 가구 디자이너 하는 10년 동안에도 엄청 행복했어요.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급이 되어요. 그런데 이제 아래 이제 신입 디자이너도 키우고 디자이너한테 모든 거 뭐 프로젝트도 맡겨보고 하는데 가르치고 조금 케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싶었다 생각했는데 귀향을 해서 온라인몰을 1년 정도 좀 돕다가 그때 아버지가 좀 크게 아프셨어요. 농사를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짓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우리가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 혼자는 조금 자신이 없었는데 남동생과 함께 상의를 해서 농업적으로 아예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2017년쯤이니까 벌써 한 6년 정도 되었겠네요. 오, 꽤 됐다. 네. 자, 차 왔습니다! 역시, 역시. 아이고, 데시벨이 항상 일정해. 네! 자, 참이었어요. 보리빵이랑 보리 시켜드세요. 자, 이제 쉬었다, 쉬었다. 고모부! 어서 마무리였어. 끝났은 게 잠깐 쉬는 거예요? 네, 잠깐. 이 품종이 끝난 거예요. 저희가 오색쌀을 또 농사를 지어요. 그래, 그래서 종류별로 끝이 없다. 네, 하루 종일 합니다. 왜 이렇게 끝이 없냐?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어르신들이. 자, 시켜 드시고 밀가루 드릴게요. 빵 주세요. 양심 불량. 큰엄마, 삼촌, 이모 다 사실은 저희가 피가 섞인 혈연 관계는 아니고요.
이곳에서 저는 고향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족같이 좀 더 친분 있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부침성 있게 좀 다가가려다 보니 고모, 고모부라고 부르게 되고 또 이모라고 부르게 되고 큰엄마라고 부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 피는 안 섞였는데 뭐 큰엄마, 이모, 고모. 네. 일방적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이제 네? 저 네? 네, 근데 이제 받아주시죠. 다음날 바뀌고 다음날 이모라고 바뀌고. 아니에요. 부침성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 어렸을 때 좋아하시죠? 그렇죠. 근데 저 고향이라서 어렸을 때 엄청 예뻐해 주셨어가지고. 수수가 아무래도 잘 나갈 것 같지? 수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놓고 인기 많은 것들을 좀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놓자고 홍미는 좀 많이 놓자. 흑미 아래에 현미를 좀 넣어줘. 아, 저희 언니예요. 저희 친언니. 제가 남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는데 저 내려오면서 같이 귀농을 했어요. 언니도 그러면 원래 도시에서 네, 저랑 같이 있다가 무효 삶이 좋죠. 그럼 육아도 품앗이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매장이나 온라인몰을 제가 좀 바깥 활동이 많아져서 언니가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 예쁘게 보냈다, 진짜. 한 박스에 한 만 원? 뭐 이렇게 담아드려도 되고. 오케이. 그럼 나 세트를 할 거면 세 개 세트 이런 식으로 하고. 5월이면 이 마을에서 늘 찰보리 축제를 하고 있어요. 플리마켓을 조금 준비 중이고요. 다양한 지역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다양한 상품들이 영광 관내에 청년들이 하는 플리마켓 팀도 몇 팀 와주시고 또 여수나 해남에서 같이 마을 기업 때 활동했던 그 분들이 오셔서 축제 때 조금 더 다양한 볼거리들, 먹거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번에 박스 새로 나왔잖아. 보면은 잘 나왔지. 이 색깔 완벽합니다. 상품 보면은 라면이라는 것도 조리 예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 이때도 나는 얘가 앞으로 오고 가루가 밑으로 왔어. 아. 다른 계열은 모를까. 사실 농사 쪽은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느닷없다. 일을 창출해내려고 하나?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나? 그래도 농업이라고는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농사는 아니지. 그랬겠죠. 마을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어떡하려고 하냐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왜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내려왔냐. 그렇죠. 다들 서울로 기어 올라가는데. 네. 지금은 저 보면 너무 좋아하시고 왔냐 또 옷이 안 보인다냐 선아 어디 갔다냐 선아 어디 뭐 어디 서울에 판촉 갔어요 어디 박람회 나갔어요. 근데 저를 찾으실 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리를 좀 꿰차고 있구나 이런 좀 뿌듯함이 들고요. 또 부모님도 일단 주변 분들이 워낙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부모님이 일단 뿌듯해 하시니까 이게 좀 효도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멋있는데? 멋있어요. 그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서로 화합이 잘 됐어요? 아니면 좀 약간 티격태격했고 좀 맞춰가는 기간이 있었어요? 사실은 잔소리도 되게 많으셨어요. 왜냐면 걱정되죠. 왜 시집도 안 간 애가 내려와서 저렇게 하고 있나. 그렇죠. 뭐가 빨리 올라가라. 너가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하고 그렇죠. 있냐. 뭐 소꿉놀이 하냐. 올라가라. 이렇게. 그게 저는 늘 강의할 때도 말을 해요. 그게 농촌이 농촌한테 주는 편견이라고. 도시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농촌에 있는 청년들은 실패한 청년, 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은 성공한 그렇죠. 인생이라고 생각을 그랬죠. 하세요. 네, 그걸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그렇죠. 또 내려왔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지금은 선아 없으면 안 된다. 네. 옛날에는 열심히 이제 대학 보내놓고 네. 뭐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대학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 다 명절 때 한 번씩 좋은 직장 가가지고 뭐 하나 사들고 내려오는 게 시골에 남아있던 사람이 보면 정말 부러웠던 거죠. 그게 효도였고. 그리고 이 시골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실패자고 그 사람은 성공했고 네. 그 모습이 있는 어르신들은 자식이 농사지로 내려오겠다고 하면은 정말 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사실. 맞아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온 동네에 손녀가 되었죠. 왜냐하면 잘 안 내려오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려오시니까 제가 면사무소 갈 일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고 또 뭐 신청할 거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고 그래서 뭐 차로 한 하루에 한 두세 번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세 분씩 네 분씩 나누어서 이렇게 모시고 갈 때도 혼자만 떠들죠.
어르신들. 아니요. 아니요. 왜 전에 왜 대화를 안 하셨지? 내가 너무 그것만 골라 썼나 보다. 혹시 편집? 이상하네. 편집이 됐나. 근데 귀농하게 되면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애들이나 또 서방님이나 부인의 관계가 있는데 그 결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는지. 아무래도 남동생이랑 제가 귀농을 택했을 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니까 우리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돌도 안 된 아이가 있었으니까 저랑 도시에서 같이 육아를 제가 대신 형부 대신 해주다가 나는 귀농을 택했다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언니도 나도 친정 옆에 있으면 너무 좋지 해서 선뜻 같이 내려오게 됐고 농사를 지을 생각은 잘했다. 없었는데 이제 옆에 있다 보니 일손이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영어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고 농사일 부족하면 농사일도 돕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적응이 그래요. 돼가지고 네. 뭐 언제 쟤를 다시 올라가고 싶어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한데. 네, 올라가고 싶은 행복해.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서울에 한 번씩 가면 아, 우와, 차 많다, 건물 높다, 이렇게 하고. 관광하는 있어요. 느낌으로. 아, 네, 우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어, 답답하다. 네, 아, 네. 차가 막히니까. 보리밭이 이렇게 쫙 널린 들판을 보다가, 이렇게 빼곡한 빌딩을 보고 있으면. 그렇죠. 네. 그 노래도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보리밭. 노래 이따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아, 진짜. 예. 어쨌든 우리 마음을 보면 딱 그 노래 생각나고 또 다른 노래 보세요. 네. 어떤 노래? 다른 노래 맞춰보세요. 사실 저는 보리밭을 보면 우리 조카들이랑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린이집 가면 배우는 게 밀가보리가 자란다. 한번 쳐요. 제가 있었는데 그 보리밭 얘기 그 보리밭 그 노래하고 이 밀가보리가 자란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네. 옛날에 배웠었잖아요. 밀가보리가 자란 건 누구나 다 알죠. 농부가 씨를 뿌려. 아, 그러니까 가사가 듣고 너무 예쁜 가사예요. 아, 진성의 보리고개밖에 몰라요. 아 트로트. 알아? 네. 그 노래 한번 해보세요. 그 맑은 목소리로. 밀가보리 자라네, 밀가보리가 자라네, 밀가보리가 자란 것은 누구든지 알지요. 농부가 씨를 뿌려 덮은 후에 발로 받고 손뼉 치며 사방을 둘러보네. 친구를 기다려 한 사람만 나오세요. 나와 함께 춤추세요. 맞아요. 가사를 이 정도로 썼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그거를 다 율동으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게 있었다니까. 나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런 순수한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 순수한 노래를 듣고 있는 가사가 다시 한번 새겨보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농부가 씨를 뿌려. 그래, 너네가 알아주는구나. 조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로아야, 이모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하는 거야. 농부님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한번 교육을 시켜주세요. 노래 가사가 이뻐요. 네, 맞아요. 네. 예쁜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보리 네. 노래 좀 그만하세요, 이제. 알겠으니까 노래 좀 그만하세요. 네. 만약에 대화 나오면 노래를 할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유정 씨도 사실은 장수에서 공동체 생활을 꽤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가치를 많이 발견하는 분이신데 이런 모습 보면서 또 같은 공감대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내 고추밭 챙기기 바쁘지 이게 다 같이 뭐 좀 하고 하는 게 아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을 잘해내고 계셔서 그러면 우리 임윤영 수 측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보리마녀님처럼 약간 외향적이고 와 갑시다 일합시다 이런 성향이어야만 공동체에 잘 흡수가 되고 적응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임윤정 수지기처럼 좀 약간 아이의 성향을 또는 내성적인 성향을 좀 갖고 저 있는 분들도 아, MBTI가 이로 시작해요? 여보세요. 아니 지금 잘 알고 얘기해 지금 아이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네네. 약간 내성적인 분들도 충분히 공동체 생활에 흡수를 잘 할 수 있어요.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냐 이냐에 따라 그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자기를 먼저 내어줄 수 있느냐가 그 어떤 그런 사람이 더 공동체에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이제 자기를 내어주기가. 먼저 봉사해야 되고 먼저 다가가야 되고 지역일수록 이 사람을 우리 식구로 인정하는데 그런 어느 정도
제스처가 필요해. 그렇죠. 희생이. 그렇구나. 네. 필요하죠. 네.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 인증 그게 필요하죠, 사실. 맞아요. 그 인증말 딱 걸치면 프리패스. 아, 맞아요. 이제 모든 게 다 선언하는 거. 적용돼요. 네, 다 제가 오케이. 하는 건 다 돼. 그래서 선아, 그래 선아가 너 말이면 다 돼. 사인도 해주시고, 뭐 가자면 가고, 오늘 놀러 가면 가고. 근데 저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인증을 안 해줘, 인정을 안 해줘. 다 밥 먹고 합시다! 네. 밥 먹어야지, 같이. 우리 최정혁 수직이도 네. 귀촌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에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는 흡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스며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다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또 주도하고 네. 있었구나. 할머니! 막 동네에서 할머니! 이 할머니, 저 할머니 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 작곡을 이용해서 진열대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단 1차 농산물이라고 하죠. 보리쌀, 쌀 이런 것들이 주로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내려오면서 가공품을 좀 개발하면 좋겠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아침은 그렇게 굶고 다녔어요. 잠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선식, 미숫가루 이런 거 어렸을 때 할머니가 설탕에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해주셨던 그 미숫가루 정말 생각이 나서 그거랑 보리차, 늘 항상 먹는 보리차 이렇게 가공품을 개발을 하다가 코로나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 가공식품 회사들이 줄 도산도 하고 보리 납품 판로가 쭉쭉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보리 가공품을 직접 만들어서 좀 더 알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보리로 이제 떡볶이. 떡볶이, 보리 떡볶이는 처음이시죠. 떡볶이가 네. 쌀 아니야? 네, 쌀과 보리. 아니야? 네, 보리 떡볶이랑 그리고 또 보리 국수, 또 찰보리가 들어간 치즈. 보리 떡볶이? 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제가 아무래도 직장 다녔던 도시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가볍게 먹고 싶고 요즘에 좀 다이어트도 관심 많잖아요. 또 혈압이나 당뇨 걱정도 많이 하시고 건강식을 많이 드신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좀 겨냥해서 사과가 들어간 청사과 퓨레가 들어간 새싹보리 곤약 젤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계속 개발 중입니다. 아이디어가 좋다. 영광에 마파두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찰보리. 우리 마녀도 유명하고. 우리 마녀도 유명해요. 요즘에 더 유명해졌다고 들었어요, 마파두보다. 네.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그것들은 어디서 이렇게 얻는 거예요, 대체?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떡볶이를 만들 때도 제가 불편했던 점, 뭐 소스를 젓가락으로 짜내야 되는 그런 주부의 좀 불편스러움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쭉 짜서 먹고 싶고 그래서 저는 분말 형태로 스프를 소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어묵하고 떡하고 같이 편하게 물기름 그냥 바로 넣게끔. 원래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랬었나요?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기획자구나. 기획하고 뭐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뭐 잠 깨면은 자꾸 또 요즘에 뭐 사람들이 뭘 많이 먹지? 보리를 어쨌든 많이 맛있게 먹게 하고 싶고 그래서 늘 개발하고 있죠. 가구 디자이너로 이렇게 성공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네. 나 어디 가서 가구 디자이너야 라는 명함이 되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 좀 인정해 주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그냥 완전히 다 버리고 아예 다른 일을 농촌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고민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의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농부라는 사실 명함을 바로 못 만들었어요. 그냥 부끄럽고 저의 그런 자존감이 그때는 조금 하도 주변 분들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니까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때 청년 여성 농업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나보다 더 어린 20대 친구들이 저렇게 농부 명함을 자신 있게 나한테 보여주면서 저는 어디에서 무슨 농사를 짓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신감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 나도 저렇게 훌륭한 친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겪었던 어려움을 지금은 이게 조금 머뭇머뭇하는 농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때 다가와줬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제가 또 갚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그렇다 쳐요? 네. 그럼 본인은 그렇다 치는데 형제들을, 동생이나 언니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그 기존에 있었던 터전을 포기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협박, 언니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거래 거래 협박은 아니었고 사실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조리 있게 남동생에게 어떻게 농촌이 미래다. 네, 농업이 비전이 있다. 네, 우리 농산업 발전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큰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너는 여기에서 후계농으로서 쭉
아버지의 농사를 쭉 이어가야 된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라고 엄청난 설득을 했죠. 동생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농사는 안 할 줄 알아. 농사는 하기 싫죠. 사실 저도 농사가 싫어서 농부였었던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멀리 멀리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다시 이제 내려올지 몰랐잖아요. 근데 저는 내려왔을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니는 육아로 그냥 이렇게 살짝 꼬셨고요. 아니 네. 왜냐면 육아도 네. 학군 생각하고 그러면 내려오기가 안 되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확실히 시골 출신인가 봐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흙 밟고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니도 이렇게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좋았잖아. 내가 도시에 살아보니까 좀 그런 건 없더라. 놀이터에도 흙이 요즘엔 잘 없고 하더라. 라고 해서 자연에서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가 흙 밟고 이렇게 자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한 가지 걱정은 병원이 근처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아프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못 한다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전혀 못 해. 또 학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학군은 정말 우리랑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사실 저희 때는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돈 많이 벌어라.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시대가 빨리빨리 바뀝니다. AI 시대에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직업이 각광받는 그런 직업이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건강한 네 몸뚱아리 건강이 건강한 네 건강하게 네 건강한 자연에서 네 또 어른들 공경하면서 그런 게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AI가 못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것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비슷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큰 애하고 둘째가 다 대안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12년 코스인데, 거기는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서 나오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 검정고시 안 보면 그 초졸자죠, 초졸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 12년 동안 가 있을 때, 네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것만 배우고 나와라라고 했던 것이 그나마 제가 잘했던 일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네. 잠깐 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같이 이렇게 살짝 얹어서 가는 거예요? 한 스푼. 살짝 이렇게 얹어서 가는 거예요? 양념 한 보니까. 스푼. 네. 근데 저도 첫째, 둘째는 도시에서 키우고 셋째는 시골에서 키웠는데 네. 셋 중에서 셋째가 병원이 근처에 없어서 그런지 병원에 제일 안 가고 건강하게 컸어요. 네. 병원이 없으니 아프지 말아라. 우리가 있는데 영광군에는 종합병이 두 개나 있어요. 맞아요. 소아과도 있어요. 네. 영광군은 그 커요. 촬영할 때 보니까 크더라고요. 군치고는 네. 엄청나게 커요. 네, 맞아요. 오해해서 죄송하고요. 네. 언니도 한번 와야지. 떠나서 미누 쌤 먹었어요? 저에게 보리란 농촌을 아름답게 설계해줄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귀한 먹거리들,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먹거리들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경제성이나 수익성하고는 많이 좀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하는 거엔 좀 다 이유가 있고요. 그런 재밌는 경험 다 같이 좀 하고 싶다? 이게 네. 직업이잖아요. 네. 직업이면 보통 생계가 또, 네. 또 가야 되는데 네. 그걸 좀 신경을 안 쓰고 딴 걸 한다는 게 저는 네. 놀라워서 지금. 네, 저도 놀랍습니다.